영화나 드라마 현장은요, 촬영 시간이 예정돼 있어도 예상했던 시간에 딱딱 진행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미학이 있는 작업이다 이런 말도 있는 거겠죠. 무엇보다 촬영 후에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작품을 보여드리는 건 사실 불가능한 장르인데요. 하지만 난생 처음 경험하고 있는 라디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뭐 늘어지거나 대기하는 일 없이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방송하면 끝나고요.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함께해보니까 그런 즉흥성이 저랑 꽤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완전 재미지게 방송하고 있는데요. 아, 설마 저 혼자만 신나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니겠죠? 빵빵 터지는 빅재미를 드리겠다는 약속은 솔직히 자신 없지만요. 듣다 보면 웃음이 새어나오는 소소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솔직하고 담백한 자연인 소라의 모습으로 함께할게요. 2월 20일 목요일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스페셜 DJ 배우 강소라입니다.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2월 20일 목요일 집으로 가는 길 첫 곡으로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저는 스케줄차 자리를 비운 소디, 소희연 언니를 대신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스페셜 DJ 배우 강소라입니다. 오늘 특히 1, 2부 선곡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 제가 한번 피디님과 작가님에게 건의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립싱크를 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디오를 지금 4일째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드라마랑 영화 현장이랑은 많이 다르죠. 우선은 제일 바쁜 건 드라마고요. 그 다음에 영화고요. 최근에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돼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배우들은 그닥 해당이 없긴 해요. 이런 의견도 있네요. 실시간으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방송한다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옛날에는 국내 방송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단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할 것 같으면 우선 카메라 원테이크로 한다고 생각하면 리허설을 많이 한다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정승희님. 라디오 립싱크 짤한다. 아, 제가 최근에 좀 녹음 스케줄이 많았어가지고 목 컨디션이 지금 완전히 좋진 못해서 네, 원래대로라면 같이 따라 불렀을 텐데 네, 육성을 들려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홍기애님. 따라 부르는 모습 보니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성 지원 되는 것 같죠. 김세희님. 보는 라디오 안 하는 동안 이렇게 매일 노래 따라 부르고 있었구나. 아, 여기 CCTV 다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소라 씨 따라서 저도 사무실에서 흥얼대고 있네요 하셨어요. 이혜련님, 소라 씨도 흥이 넘치는군요. 너무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별명이 흥소라예요. 흥소라. 서혜영님, 안녕하세요 소라 씨. 오늘도 화이팅해요. 화이팅! 이다영님, 오 예쁘다. 이거 뭐야? 언니는 경마장 가지 마세요. 예뻐서 말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게요. 말이 안 나오면 큰일이겠어요. 시합이 안 되니까. 자, 보는 라디오 오늘 하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죠. 밀크티 모바일 쿠폰과 랜덤 행운이 따라오는 소확행과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퇴근길, 뮤직, 로맨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스페셜 DJ 배우 강소라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 스토어 듀어패밀리에서 드리는 온라인 상품권 랜덤 행운과 밀크티 모바일 쿠폰이 함께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볼게요. 강경희님, 부장님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출장 가셔서 너무 좋아요. 아, 축하드려요. 아, 내 자리 위에 누군가가 날 지켜보는 시선만 없어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네, 당분간 또 회식도 없을 것 같고, 네, 마음껏 2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5260님, 남편이 휴가기간이라 육아랑 살림을 다 도와줘서 매일 행복해요. 덕분에 커피 한 잔도 여유 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대신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드릴게요. 어떡해. 좋겠다.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이렇게 힘든 일이 싹 지나고 이렇게 혼자 여유를 느낄 때 그런 기분 있잖아요. 부럽습니다. 김정환님, 퇴근해서 집에 오니 중학생 딸이 청소며 빨래며 심지어 저녁밥상까지 만들어놨네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다른 건 다 잘하는 기특한 딸입니다. 아니, 중학생 딸이 이렇게 살림을 잘한단 말이에요? 딸이 아니라 뭐 거의 우렁각시 수준이네요. 오, 아유,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요즘 같은 4차 산업 시대에 공부보다는 창의력, 네, 성격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박희수님, 취준생인 아들이 드디어 취업해서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는데 좋아하는 아들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실까요? 그리고 아드님도 집에 있는 동안 아무래도 부모님 좀 눈치도 보이고, 그쵸? 근데 편한 아드님을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2233님, 꺄! 오늘 제가 원하는 와인을 마트에서 우연히 찾았어요. 밤에 남자친구랑 한잔할 거예요. 저희 둘 취업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오, 좋아하는 와인을 마트에서. 오늘 왠지 로맨틱한 밤이 될 것 같네요. 취업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엑소의 템포. 엑소의 템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사연 만나볼게요. 0441님, 노래 나갈 때마다 소라 씨가 몸을 흔드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돼요. 아, 제가 자꾸 오늘 보라인 걸 좀 깜빡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소에 나오는 습관이 지금 계속 나오네요. 큰일 났네. 오늘 좀 자제해야 되는데. 장승현님, 보라로 라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디의 흥이 여기까지 전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버티면 네, 주말이 금방 찾아옵니다. 저의 흥이 멀리멀리 전파를 타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윤수님, 달을, 보라를 켜세요. 어서요. 천사가 웃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팬분들이나 요새 많은 분들이 이런 좀 오그라드는 멘트 있잖아요. 그런 멘트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적응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멘트 들으면 좋긴 좋아요. 또 기분은 좋은데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해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계속 해주세요. 김희슬님, 소라 언니 혹시 오디오북 낼 생각 없어요? 재능 기부도 좋을 것 같은데 목소리랑 발음이 너무 좋아요. 4일차 DJ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게요. 저도 약간 이게 천성에 맞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어떤 타고나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이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신감 뿜뿜이에요. 1부 끝곡으로요. 4617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소라님 목소리를 라디오로 듣게 되다니. 영화 써니에 나오는 빙글빙글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오늘 하루 끝나버렸어. 야, 오늘따라 시간 진짜 너무 안 갔어. 집으로 가는 길 기다렸었어. 이 현 만난다. Yeah. 퀴즈쇼. 아, 그 이유. 줄여서 아이유. 노래
신청 이유가 곧 문제가 되고요. 그 신청곡은 정답이 되는 시간입니다. 미스터리 노래 퀴즈쇼. 아, 그 이유. 줄여서 아이유. 보통은요, 이 코너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주만 특별판으로 진행하게 됐어요. 이름하여 강소라 특별판 리미티드 에디션 미스터리 노래 퀴즈쇼 아이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들이 오늘의 문제적 문제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노래가 왜 떠올랐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이 곡이 듣고 싶었을지 그 이유를 힌트로 알려드릴 테니까 신청곡을 맞춰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적 신청곡 만나볼까요? You were with your friends partying when the alcohol kicked in. 첫 번째로 준비한 이 노래는요. 이 가수는 음색 깡패예요. 음색 깡패고, 제가 처음 이 가수를 보게 된 계기는 뉴이얼의 스케치북을 통해서 이 가수를 만나게 됐어요. 네, 음색 깡패인 여자 가수예요. 어떤 노래인지 감히, 아직 안 오시게 좀 어렵죠. 추가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이 노래 제목은 뭘 건너요. 아주 까마득한 모를 건너는데 별빛이 흐르는 다리도 아니고 양화대교도 아니고 한강대교도 아니고 올림픽 대로도 아닌 더 큰, 아주 큰 뭔가를 건넙니다. 이 정도면 좀 힌트가 됐으려나요? 자, 예상 정답은요. 문자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답을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 곡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요. 뭔가 이렇게 약간 반에서 공부 잘하는 범생이 같은 애가 반에서 완전 잘 나가는 그런 막 약간 나쁜 스타일 있죠. 나쁜 학생, 그런 애를 너무 좋아하는데 걔를 좋아하면 상처 입을 것 같은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걸 아는 대로 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신경이 담긴 노래입니다. 코난 그레이의 매니악 듣고 올게요. Maniac, you were with your friends partying when the alcohol kicked in. Said you wanted me dead, so you show up at my home all alone with a shovel and a... 코난 그레이의 매니악 듣고 왔고요. 강소라 특별판으로 함께하고 있는 미스터리 노래 퀴즈쇼 아이유. 저의 첫 번째 신청곡 정답은 바로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였습니다. 맞다, 이거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예상 신청곡 만나볼게요. 오다 먼저 만나볼게요. 송유리님, 린의 시간을 거슬러 아닐까요? 그렇네. 아주 제가 설명을 넓고 헤아릴 수 없고 뭐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시간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주를 건너, 시간을 거슬러, 네, 비슷한 어감이 있어요. 9761님, 이분 뭐야? 설마 요단강은 아니겠죠? 요단강이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요단강. 감사합니다. 이런 센스 있는 오답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6867님, 박상철의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의 무조건. 무조건이 무조건 정답. 아, 근데 박상철님, 좀 연령대가 이쯤 되면 조금 약간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선물 받을 정답자, 저랑 마음이 통하신 분들. 백영민님, 백예린 씨는 음색 깡패지만 저는 그냥 덩치 깡패예요. 저는 그냥 어깨 깡패예요. 5169님, 우주만큼 큰 것도 없죠. 이 넓은 우주에서 만난 우리 아주 소중한 인연이에요, 라디. 맞아요, 우리 아주 소중한 인연이죠. 이렇게 제가 라디오 DJ를, 스페셜 DJ를 하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최희숙님, 당첨자 부를 때 제 이름 나오면 좋겠어요. 최희숙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0100님, 현민님까지 다섯 분 선물 드릴게요. 그럼 계속해서 강소라 특별판 미스터리 노래 퀴즈쇼 그 이유 아이유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번 곡은요, 우선 댄스곡이에요. 댄스곡인데 그 BPM, 그 박자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막 팍 숨 차진 않아요. 그리고 걸그룹이긴 걸그룹인데 많지 않아요. 네. 아직 모르시겠죠. 제가 안무로 힌트를 약간 드려볼게요. 이 안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요즘 사람과 옛날 사람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은 이 총 쏘는 안무를 하면 뭐 심신의 욕심쟁이 막 쌍권총 안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면 좀 아시려나? 그리고 가수분 힌트를 좀 드리자면 분홍은 분홍인데 좀 흐려. 뭔가 좀 까매. 아, 이거는 뭐 다 드렸다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그냥 거저 먹기다. 네, 다들 눈치채셨겠죠. 예상 정답은요. 문자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의 정답 듣고 올게요.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액상에 있는 듯해. 강소라 특별판으로 함께하고 있는 미스터리 노래 퀴즈쇼 아이유. 노래 듣는 동안 제 두 번째 신청곡을 많이 예상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뭐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이거 모를 수가 없어. 바로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였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예상 신청곡을 한번 만나볼까요? 오답 먼저 만나볼게요. 김은희님. 원더걸스의 노바디 맞죠? 아, 맞네. 아, 그치. 권충초음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면 노바디가 맞는데 저도 처음에 대본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뚜두뚜두랑 노바디는 괜찮은데 심신님 노래는 약간 너무 과거로 간 게 아닌가라는, 그쵸? 그 노바디 정도면 뭐 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오현주님, 다비치의 빠리빠리. 8282. 아, 이 노래도 그렇네. 김두래님,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왠지 이 퀴즈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 식구분들의 어떤 연령대가 명확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분 더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영주님. 김국환 씨가 누른 뚜비뚜바 그거예요? 왜 그 아빠 아들 같이 나오는 거 있죠?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이 노래 저 이렇게 유튜브에서 옛날 영상으로만 접했는데 이렇게 사연으로 퀴즈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어쨌건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연령층이 집으로 가는 길을 청취해주고 계시다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선물 받으실 정답자 다섯 분 만나볼게요. 최승우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인데 퀴즈로 나오다니 기분 좋네요. 아,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그룹이에요. 귀여우면서도 섹시하면서도 시크한 매력이 있어요. 8601님, 옆에 있던 아들이 무심하게 알려주네요. 아들, 고마워. 엄마, 그것도 몰라. 아, 뚜두뚜두. 아, 블랙핑크 뚜두뚜두. 네, 아드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선물 타가시겠네요. 안주님, 손녀가 춤춰서 알게 된 노래예요. 손녀분이 블랙핑크 춤을 추시는군요. 오. 335 하나님, 배달시킨 음식 기다리고 있어요. 배고파 미치겠어요. 배달 음식 노래 하나 듣고 오는 동안 금방 갈 거예요. 그리고 정우현님까지 선물 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 정답,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듣고 오겠습니다. 김지승님, 보라 기념으로 신청곡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신청해요. 소랏빛 향기가 아니고 보랏빛 향기. 감사합니다. 목요일쯤 보라 할 줄 알았다니까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듣고 저는 3부에 다시 뵐게요. 집으로 가는 길 3부 첫 곡으로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듣고 왔어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뭔가 노래 가사라기보다는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설레는 연인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는 느낌. 어디야? 지금 뭐해? 나 잠깐 집 앞인데 나올래? 아니 그냥 별이 예뻐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보고 싶어 라기보다는 그냥 별이 예뻐서, 그냥 오늘 공기가 좋아서, 문득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막 그런 무심한 듯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멘트.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비운 배우 소희연 씨를 대신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스페셜 DJ 배우 강소라입니다. 이혜연님, 깜짝이야. 밥 먹으면서 보라보고 있는데 뿜을 뻔했어요. 흥소라 맞네요. 이 라디오만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보라를 보고 계셨다면 제가 과연 뭘 했는지 아실 텐데요. 아쉽네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따라하는 걸 좀 좋아해요. 특히나 노래가 흘러나오면 저도 모르게 립싱크하면서 이렇게 흥을 주체하지 못해서 몸을 움직이는데 보라를 보시는 분들은 그걸 목격하셨네요. 황동일님, 아내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 보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서 못 가고 있네요. 보라라니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근데 밥 차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먹어라 먹어라 그랬는데 안 가면 좀 화가 약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는 나중에 인스타나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니까 빨리 저녁을 하시길 바랍니다. 2965님, 보라 보려고 직장 상사 뒤로 하고 칼퇴했어요. 오늘을 잘 견디고 이겨낸 직장인들에게 수고했다고 남은 하루도 잘 지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이상 수영이었습니다. 수영님이면 제 팬분이신데 향숙님 반가워요. 직장인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멜로디 드라마 사랑은 그렇게 윤영준님의 사연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미성년자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술 한잔 하려고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 갔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그 손님 중에 평소 꿈꾸던 이상형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숫기가 없는 탓에 한동안 몰래 그녀를 훔쳐봤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친구에게 말했더니 야 어디 저기 구석자리 긴 생머리 여자분 이쁘시네. 살면서 이상형 만나는 거 쉬운 일 아니다. 너 후회하지 말고 빨리 번호 물어봐 얼른.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속으로 할 말을 정리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을 걸려고 하니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쪽 미성년자죠? 분명 저보다 어릴 것 같아서 먼저 나이를 묻고 되게 동안이시네요. 어리시네요. 이렇게 강조하려 했건만 너무 떨려서 난데없이 미성년자 발언을 내뱉고 만 겁니다. 가까스로 정신줄을 붙잡고 번호를 물었지만 세상에 어떤 여자가 저처럼 어벙한 놈한테 연락처를 알려주겠습니까? 그날 저요,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진탕 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두 달 후쯤에 아는 형 돌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형네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돌상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착석했는데 세상에, 원형 테이블 맞은편에 포장마차 그녀가 떡하니 앉아있지 뭐예요? 반가운 건 둘째고 그날 망신당한 게 생각나서 창피하더라고요. 눈에 띄기 전에 자리를 옮기려고 엉덩이를 뗐는데 그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기 혹시 저번에 저 본 적 있죠? 그분 맞으시죠? 알고 보니 그녀는 돌잔치 주인공인 형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세상이 좁다더니 그 자리에서 딱 마주칠 줄이야. 결국 그녀와 한 테이블에서 돌잔치 행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형수님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 동생한테 번호 물어봤다면서요? 순간적으로 같은 테이블에 있던 어른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뭐가 그리 재밌는지 그녀는 계속 웃음을 참았어요. 그 모습이 어쩜 그리 사랑스럽게 보이던지 문득 이거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제가 지금 웃게 해드렸으니까 저랑 밥 한번 먹어주세요. 저의 한마디에 주변 분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그녀도 저처럼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싫지 않았는지 고개를 끄덕여줬죠. 일주일 후 그녀와 단둘이 데이트를 했는데 첫인상에서 느꼈던 이미지와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녀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급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요. 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답 대신 수줍은 미소를 남기고 집으로 들어간 그녀는 헤어진 지 5분도 안 돼서 딱 한마디, 짧고 굵은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는 바로 좋아요 였어요. 그렇게 그녀와 연애를 시작했고요. 작년 11월 부부가 됐습니다. 혼수로 찾아온 아기는 다음 달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여보, 당신이 내 반쪽이라니 나는 지금도 매일 꿈을 꾸는 것 같아. 만삭이라 많이 힘들 텐데 조금만 더 고생해줘. 아기 태어나면 내가 다 키울게. 진짜야. 약속해.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불독맨션의 좋아요 듣고 왔습니다. 멜로디 드라마 사랑은 그렇게 윤영준님의 사연 만나봤어요. 어제는 되게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있었는데 오늘은 달달하고 그리고 그런 결혼을 하셨는데 또 네. 아, 저는 왜 이런 얘기에 순수하게 기뻐해 드릴 수만은 없는 걸까요? 네, 첫날 태권도장에 이어서 파인애플 농장 제주도, 그 다음에 이제 포장마차 그리고 돌잔치를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처음에 이렇게 번호나 이런 걸 물어보러 가셨을 때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여자분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이 사람 뭐야?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고, 네. 근데 결국 돌잔치에서 이어진 걸 보면은 그렇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아무래도 아는 친구들도 여자들도 있고, 야, 저 사람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만나셨을 때 그렇게 순진하신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네.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인상이 또 나쁘지 않았다면, 호감이었다면. 정진경님, 메모, 끄적, 포장마차 구석, 돌잔치. 네, 저랑 같은 마음이네요. 포장마차 구석에서 좀 외롭게 뭔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혼자 이렇게 홀짝홀짝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포인트는 뭔가 집 앞에서 바로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비비크림은 발라야 돼요. 잊지 마세요. 이건희님, 아는 형에서 동서지간이 됐네요. 그렇네요. 이런 인연도 정말 드물어요. 송영민님, 왜 남자들은 극과 극일까요? 이렇게 다정한 분이 있는 반면 무뚝뚝한 저희 남편 같은 사람도 있고 마냥 부럽네요. 아, 남편분이 처음부터 무뚝뚝하셨나요? 아니면 아무래도 결혼을 좀 이렇게 하시다 보니 어쩐 감정이 좀 이제 좀 가족 같고 무뎌지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주말이나 한번 기회를 봐서 가까운데 여행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김금자님, 인연은 어디서든 만나나 봐요. 우리 딸은 언제 인연을 만날까요? 자상하고 성실한 예비사위 어딘가 있겠죠? 두 분 참 부럽네요.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엄마랑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네, 어머니들 걱정은 똑같나 봐요. 네, 황정민님, 역시 사랑은 용기 있는 자만이 쟁취하는 것 같아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꽃길만 걸으시길 바래요. 맞아요.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창피한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후회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을 놓고 보면. 박종옥님, 이런 걸 인연이라고 하는군요. 부부의 연은 확실히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뭔가 운명적인 운명 같은 느낌. 정말 부럽습니다. 장승현님, 사연 읽어주는 라디 목소리 때문에 더 설레요. 네, 오늘 특히나 공기 반 소리 반 더 이렇게 넣어봤어요. 김지선님, 소라님, 저랑도 밥 한번 먹어주세요. 저한테도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네네네. 지금 보라를 보고 계시면 제가 고개를 열심히 끄덕거리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연 주신 윤영준님, 순산 응원 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고정민님,
운동하고 들어와서 드디어 라디 영접 완료. 라디 화이팅. 오늘 제 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은미님, 소라씨, 지금 무슨 차 드세요? 미모는 따라하지 못하지만 차는 따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작가님이랑 피디님이 저 목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이 차가 뭐지? 독일어로 써있네요. 바이올로기쉬 이렇게 써있는 것 같아요. 요기티라고 써있는데 레몬 향도 나고요. 시트러스 향도, 시트러스가 레몬 향인가? 네, 어쨌든 좋은 향이 나는 네 고급 차입니다. 네, 히비스커스 차라고 하네요. 네, 저 혀가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권혜정님, 실물이 훨씬 예쁘다는 라디. 화면도 이렇게 예쁜데 대체 얼마나 예쁜 거예요? 언론 플레이가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물이요? 제가 볼살이 좀 있는 편이고 잘 붙는 편이라 화면발을 그렇게 잘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 실물을 뵐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3부 끝곡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집으로 가는 길 4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소윤 언니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 도란도란 수다를 떨고 있는 저는 스페셜 DJ 배우 강소라입니다. 2623님, 출산 전에는 퇴근길에 라디오 듣는 재미가 있었는데 출산하고 나니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100일 된 아기랑 라디오 들으려고 고릴라 켰어요. 아기도 좋은지 함께 옹알이하네요. 강소라 배우님, 저희 두 모녀 잘 들을게요. 화이팅. 아이가 듣고 있으니까 선물해드릴게요. 상어가족 노래 아시죠?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 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 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 뚜루 할아버지 상어. 네, 짧게 해드렸어요. 2430님, 라디 얼굴에 풀 붙었어요. 뷰티풀. 두 시간이 아주 그냥 순삭이네요. 진행 진짜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해치지 않아 영화 무대인사 다니면서 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라 언니, 언니는 조지 부시야. 왜? 내 마음을 조지고 부시니까. 자, 계속해서 겁나 슬픈 음악에 담겨있는 가사를 맞춰보는 퀴즈 겁슬퀴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창으로 지금 다들 벌써 기대하고 계시는데 저는 진지하게 읽는다고 읽었는데 뭐 무섭다, 남량 특집이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굴하지 않아요. 제 스타일대로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의 겁슬퀴 송은요, 성시경의 참아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가사를 슬프게 낭독할 거예요. 여러분은 땡땡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이제 부질없는 짓이죠. 내 마음에서 추스려야죠. 그대라도, 내가 아끼는 그대라도 돌아서는 발걸음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입술을 깨물죠. 또 땡땡만 보죠. 눈물이 자꾸 차올라 편한 표정 지으며 또 웃음 보이며 잘 가라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 입술만 대어도 눈물부터 흘러와. 떠나가는 마음 슬프게 할까봐 그댈 사랑한다는 말 차마
하지 못했죠. 무서웠다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아니길 바래요. 겁슬귀 오늘 맞춰주실 가사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입술을 깨물죠. 또 땡땡만 보죠.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가사는 뭘까요? 바로 노래 들려드릴게요. 노래 속에서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답은 문자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시경의 참아. 저기 저 문을 닫아요. 우리의 추억이 흩어져요. 슬픈 눈 하지 말아요. 성시경의 참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겁슬퀴 문제였죠. 입술을 깨물죠. 또 땡땡만 보죠.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발끝이었습니다. 아,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정답, 오답 보내주셨는데 오답을 보기 전에 이분 누구야? 임근성님. 아, 소라 씨 목소리가 복수를 맹세하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복수 아니야. 얼마나 감정을 실어가지고 막 슬픈 거를 너무 슬프게 안 하고 슬픈데 눌러. 담으면서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 너무해 너무해 삐질 거예요. 오답 만나볼게요. 정하연님 하늘. 임민경님 발뒤꿈치. 말 나온 김에 발뒤꿈치에 각질 제거를 좀 해야 될 때가 됐네요. 김유리안나님 채끝. 고기는 채끝살이죠. 이분 저랑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리안나님 채끝. 고기는 채끝이죠. 이제 정답자 중에 선물 받을 세 분입니다. 김강국님, 발끝이요. 임신한 아내가 만삭이라 발톱을 대신 깎아주고 있어요. 어쩜 발끝도 이리 예쁠까요? 어머, 뭐야. 아내분 너무 좋겠다. 발톱 깎아주면서 막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발이 거칠어졌구나. 막 핸드크림 이렇게 마사지도 싹 해주면서 피로가 그냥 싹 풀리겠어요. 6305님,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줌마 알바생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 크게 틀어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비타민 같은 소라님 목소리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 제 목소리가 나온다니 살짝 긴장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끝을 향해서 열심히 잘 달려보겠습니다. 윤소희님까지 선물 드릴게요. 참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너, 나, 우리에게 띄우는 힐링 메시지 오늘도 해피엔딩 만나볼게요. 오늘도 해피엔딩 2월 20일 목요일 소인정님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재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육아휴직 중이에요. 일 때문에 바쁜 저를 대신해서 어린이집 다니는 첫째와 27개월 된 둘째를 혼자 케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어서요. 설 연휴부터 시작해서 한 달 넘게 전투 육아 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저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고 애들 깨워서 밥 먹이고 씻기고 청소하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안쓰러워서 조금 불안하더라도 그냥 등원시키면 안 되겠냐 설득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며 3월까지는 자기가 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야 고맙지만 가끔 육아에 지쳐 홀쭉해진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네요.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돼서 우리 남편 고생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정찬호 씨,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내일은 저녁 차리지 말고 기다려.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사랑해.
오늘도 해피엔딩 소인정님의 사연 만나봤고요. 윤종신, 장필순의 결국 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아이들 어린이집 안 보내는 부모님들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두미님, 남편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얼마나 좋으실까요? 부러워요. 맞아요. 부러워요. 육아는 같이 하는 거라잖아요. 네, 남편분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아내분 입장에서 마음이 놓이실 것 같아요. 이혜련님, 와, 남편분 너무 다정하고 스윗하시네요. 현실에 존재하는 남편 맞나요? 그나저나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남편분 힘내세요. 네, 결국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지나가길 바라고요. 아이를 돌보시는 동안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찍어두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이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웠다 이런 거 있잖아요. 1987님, 정말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네요 하셨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하고픈 힐링 메시지 남겨주세요. 홈페이지 오늘도 해피엔딩 게시판 남겨주시면 음악과 함께 사연도 소개하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박금환님, 입대를 앞둔 아들 대학 등록금 내고 가야 하는데 장학금을 탔습니다. 와, 효도하고 가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장학금 효도를 한 적이 없어요.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학생이 아니었어가지고 이런 아들 두시면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하시겠어요. 전지윤님, 라디 말투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데 내일이 마지막이라니. 스페셜 DJ분들 오시면 꼭 적응할 때쯤에 끝나더라고요. 아쉬워요. 맞아요. 저도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금방 가냐 시간이. 그쵸? 4부 끝곡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알라딘 OST A Whole New World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At all.